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십상시가 또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십상시가 있고 그게 뭐 40대 젊은 행정관들이고 심지어 어제 뉴스버스에서는 그 실명을 다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하고 복사판 아니냐. 네. 네.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박관천 경정은 굉장히 극대노하시던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이 결국은 폐간에서 관측했던 것들과 김대전 정권의 해설이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은 파급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밖에서 장외에서 떠드는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위시한 세력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심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라는 대통령실에 초기부터 함께했던 멤버가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세간에 세설로 떠돌던 의혹들이 야 설마 이렇게 정말로 사실처럼 운영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결국은 김대현 전 행정관의 녹취가 그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의 보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회 보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보도에서 또 이제 새로운 녹취가 등장을 하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게 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라는 것은 대통령 실의 그런 전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재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명수 기자가 최근에 또 새로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뭐죠? 그 사람들인데 예.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재밌는 취재가 될 것 같고 조만간 또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뭐. 저희는 서울의 소리 받아서 인용 보도하는 거예요. 네. 혹시 그 소위 말한 십상시로 이제 언급된 분 중에 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요? 뭐 네. 관계자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파장은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에서도 일단이 나왔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을 다 거기다 몽땅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여사 라인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고 잘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실 임기 초반에 소위 얘기하는 장제원 라인 그리고 이제 국회 라인이 일거에 30명인가가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빠진 인력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대거 들어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하나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잘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연루되는 어떤 의혹의 복판에 선 분들 아니냐 관련된 취재가 나온다고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칼럼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까지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안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온 지금 행정관과 지금 실무자들이 다 여사 라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제2부속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거든요. 만들 예정이고 공간이 곧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착수할 것이다 정도의 보도가 나왔지 제2부속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는 여전히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대납 녹취록이 나오면 나와도 대통령이 어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위 말한 꼴통 이런 발언밖에 없고 여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만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사가 이 모든 어떤 국정운영의 중심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법적 그러니까 사실상 뭐 조국 대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불수사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불소추 특권을 넘어서 불수사 특권까지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부 방어를 하면서 도처에 이런 이슈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없는 이런 상태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황당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20명도 모으고 90명도 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칼을 빼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할까? 네. 그 기자들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신지호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불기소가 될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연결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다시금 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 것이고 이번에 내표가 나왔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30명 중에서 사실 8명만 결심을 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보태서 말을 하면은 이제 그제 국회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도 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한동훈 대표가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결국은 민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보수 언론도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1월에 있었던 유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봉합 가능한 의제로 보였지만 지금은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이 더 이상 당과 정 간에 봉합을 할 수 없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이슈가 됐고요. 그 한동훈 대표는 명확하게 본인의 그 의중을 민심이라는 말로 대변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그 행동 양태를 어떻게 하느냐,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을 향해서 환박에 한 방을 쏘느냐 이런 문제만 남은 것이지 방향성은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동훈 대표는 폴더 인사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뭐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도 개혁신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행보는 충분히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먼저 앞서서 하겠다고 했던 최상병 특검법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디가 있나 하세월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할 때 이제 간을 본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퇴로가 없는 상황. 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이꼴 탄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권 내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디 정도의 파장으로 민심이 불붙을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 핵심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에 대한 해소가 계속 좀 발걸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쌍특검은 쌍특검대로 네. 그냥 추진을 하되 상설특검법의 국회 규칙을 바꿔서 네. 좀 약간 카테고리를 좀 잘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좀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네. 세관마약 의혹 같은 것들 그리고 국회 증언간접법 관련된 의혹들을 담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설특검이라는 것이 그럼 왜 추진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수사기관이 짧고 파견받는 수사 인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검사 수도 5명으로 제한이 돼 있고 수사기관도 60일로 한정이 돼 있고 준비기간 20일이 있지만 그리고 추가로 30일 연장을 하려고 하려면은 대통령이 또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지만 여하간 개문발차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최혜병 특검법은 이미 3번 돌아온 거죠. 네. 김건희 특검법은 2번 돌아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의혹들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어서 아마도 이제 그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고 거기 중간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은 최혜병 특검법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양자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건 부터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2014년 세월호 관련된 상설특검 시행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고 단시간에 어떻게 무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여하간 지금처럼 제약된 조건 내에서는 시작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검이 해야지 검찰도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매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깍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네. 하나의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구성에 있어서 이제 정부 여당이 어떤 부분에서 이 일이 잘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도 좀 잘 감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검찰 분위기에 비교적 네. 밝은 것으로 알려진 구경이 저 모릅니다. 지금은 정부 몰라요. 정치 기상부 상황에 몰라요. 아니 그래도 아니 궁금해서 왜냐하면 네. JTBC에 계속 연일 보도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제보 창구가 어디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창원지검에서 상당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상당히 이제 수사할 결심을 네.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검찰이 이제 권력에 늘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특검이 막 가동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특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묵혀뒀다 대충 뭉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도 이제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검찰이 명백하게 위법한 사안을 방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명태균 사건을 두고 얘기하면은 선관위가 보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체로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선관위가 위법적인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 그대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아까 동아일보 보도 나왔지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휴대전화 4개를 포렌식할 만큼 그 수요가 있는 것이고 네. 돌려준 휴대전화 무관하게 6대 가량이 IT가 압수돼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출되는 증거 관계들을 누가 어떻게 눈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는 과연 이 문제를 명태균과 김영성 양자의 문제로 가름을 할 것인지 그 판단이 남은 거죠. 정무적으로 아니면 더 뻗어 나가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여권의 정치인들 전반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하간 검찰 주변에서 돌고 도는 얘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은 관련된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도 양분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선 전에도 이미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JTBC라든가 각 언론에 나오는 도화의 증거들을 보면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대목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불기소장을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주임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뇌의 시간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일선 수사검사들, 일선 공무원들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행안부 공무원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엄청나게 기록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 나중에 그 책임 독박은 이 행정부의 공무원이 쓰는 예. 거고 수사검사도 주임검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거 불기소장에 도장 찍었다가 본인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사실 권력, 대통령과 영부인이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면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차원에서 가장 좀 문제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망가뜨린 기관이라고 하는 게 권익위. 사실 이제 권익위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상황까지 맞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심위, 방통위 뭐 지금 온갖 기관들이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양분화해서 받고 있던 검찰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당히 달성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형해화되거나 완전히 무용지물로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1.6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 상당히 네. 세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모두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네. 부산 금정구청장 어떻게 될까요? 예측의 달인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부산 금정구청장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선거구일 것 같아요. 역대 선거 결과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다 국민의힘이 이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다면 정말로 그 치명적인 그런 이유가 될 거고 아마도 그걸 통해서 벌어질 일들은 우리 구독자 정도면 대부분 다 예측 그렇죠, 가능한 예측 범주에 가능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두 분 다 부산을 가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여전히 냉정하게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보선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 수가 적고 기본적으로 동시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이 한정된 선거거든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고 뭐 정권 심판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약간 희석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도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일단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놨던 것을 보이기 때문에 여하간 일전을 치를 것이고 그 결과가 만약에 정말로 여당의 패배로 나온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하시면 그분이 이깁니다. 오, 야, 예. 김은지 너무 예리하다. 아니, 재보궐은 다
당일이 쉬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까먹기가 좋거든요. 저도 네. 주말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서울 시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하는 것을 보고, 아, 이번 금토에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다가 수요일 투표도 못하겠다 싶어서 네. 잊지 마시고 꼭 투표를 누구에게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투표 참여 동력관이, 선관위에서 나오시면서.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가장 현명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투표 정신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어디로 출마하는 거예요? 시대 편의점으로 출마하겠습니다. 네. 자, 아, 너무 그 뜨거운 네. 정치 평론 해주셔가지고, 아, 동접자가 무려 12,522명. 네. 아, 뭐 저 시사인은 늘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네. 김은희 기자 날카롭다는 얘기가 참 많네요. 아, 참 많네요. 네. 저도 네. 좀 안 날카롭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구경 기자 날카롭다. 네, 아, 구경 기자님, 아까 제가 왔는데 무슨 네. 인형의 비교, 종이 인형? 네. 종이 인형 구경,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하여튼. 아, 그리고 이거 저희가 만 이렇게 2천 명이나 보고 계시잖아요. 네. 항상 네. 마지막에 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네, 그 보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 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 까먹지 마시고 네. 이제 구독 버튼도 누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창에 그 저 뭡니까 구독자 숫자가 나가고 있어요. 아, 네, 아, 김은지 예, 김은지 예.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함께 힘을 주시면 예, 저희들 힘내서 더 열심히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예. 구경의 정치 비상구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도 빨리 눌러주세요. 구독, 예.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